다나와라는 종목이죠. 네. 다나와 말 그대로 그때 다나와 시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다나와를 갖고 오니까 우리 앵커님이 다나와 시간에 다나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는 역시 떴습니다. 네, 많이 갔어요. 네, 그게 바로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제가 추정을 할 수 있는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나와 실적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다나와 실적이 지금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 2018년에 200억 정도 했는데 올해 1분기도 73억, 2분기도 추정이 64억 정도로 나올 거로 보여지고 역시 274억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회사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전일장에 보신다면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리포트를 좀 더 꼼꼼하게 구석구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5월 달에 나온 내용이죠. 전반적으로 홈쇼핑, 이 쇼핑 센터에서 휴쇼핑과 판매 수수로 매출이 증가한다. 즉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생긴 지가 뭐 96년 이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태어난 이런 그 세대들을 Z세대라고 합니다. 이 Z세대는 스마트폰 없으면 거의 뭐 빈사예요. 예. 네. 그래서 스마트폰 세대라고 맞아요. Z세대라고 네. 하는데 이 Z세대는 이 스마트폰 기기를 너무너무 잘 다루기 때문에 이런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플랫폼 이런 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에서 가장 최적의 상품을 고르고 최적의 이슈를 고르고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죠. 그러나 굉장히 효과적인 이 싼 물건을 고급진 이 퀄리티 좋은 걸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플랫폼 회사들도 계속해서 발달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다나와다. 그 중에 하나가 다나와인데 다나와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바로 Z세대 수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적 호조를 이끈 것이 제휴쇼핑과 판매 수수료. 제휴쇼핑 사업은 공기청정기를 비롯해서 단가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싸게 판매를 해도 마진이 작은 것보단 크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조립 PC의 거래량이 24% 증가해서 거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실적이 좋은 것이 키워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플랫폼, 지난번에 제가 플랫폼 이런 사업을 가진 회사를 기관들이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웹캐시를 보시면 주가의 위치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것처럼 다나와 역시도 이런 플랫폼의 효과를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회사도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해외 쪽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 빠지려고 하면 장대 양봉을 나오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좀 관리하는 집단 수급이 있는 게 아닌가 기관을 포함해서 그래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 다나와는 플랫폼 기업으로 현재 28,500원 정도에서 사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장대 양봉에서 조금 조종을 보이는 건 며칠 조종을 보일 수도 있지만 다시 올라가더라라는 말을 늘 했죠. 어제 이것도 교과서처럼 한번 쭉 뽑았다가 오늘 쉬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음 주 중반 이후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34,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6,000원을 제시해드리지만 여전히 다나와의 실적은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올해 가이던스가 274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주가는 충분히 3만 원대를 도달하면서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